안녕하세요. 뿜뺀맘 명선입니다. 반가, 반가. 겨울이 정말 겨울답지 않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곧 있으면 봄이 돌아올 것 같죠? 3월 5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? 그날은 경칩이라고 해요.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고 폴짝폴짝 뛰어서 땅 위로 기지개를 펴는 날이래요. 그리고 그날은 제 생일이에요. 비밀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미리 봄을 맞이해볼까 해서 개구리에 관련된 손일을 해볼 거예요. 깊은 산, 연못 속의 개구리, 개구리의 배꼽, 배꼽의 털 하나, 털 하나를 뽑았네.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템포를 빨리 해가면서 하는 신나는 손이에요. 처음은 천천히 해볼게요. 물론 우쿨렐레 반주도 하면서요. 율동 동작은 여기서 할 거예요. 자, 준비됐나요? 시작할까요? 네.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,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,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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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,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,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의 배꼽,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의 배꼽, 배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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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꼽,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의 배꼽,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의 배꼽의 털 하나,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의 배꼽의 털 하나, 털 하나 털 하나 털 하나 털 하나,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의 배꼽의 털 하나. 뽑아볼게요.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의 배꼽의 털 하나를 뽑았네. 아야!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의 배꼽의 털 하나를 뽑았네. 아야! 뽑았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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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았네.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 배꼽의 털 하나를 뽑았네. 아야! 네, 이렇게 하는 거예요. 템포를 점점 빨리 하면 운동도 되고 개구리처럼 폴짝폴짝 뛰면서 하면 신나는 율동이 되겠어요. 그리고 뒤에 포인트 단어를 하나씩 붙여주면 더 신나요. 이렇게요.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 개구리,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의 배꼽 배꼽,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의 배꼽의 털 하나 털 하나,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의 배꼽의 털 하나를 뽑았네. 아야! 자, 이렇게 뒤에 포인트 단어를 하나씩 신나게 더 붙여주세요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준비됐나요? 시작할까요? 자, 해볼게요.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 개구리, 산 연못 속의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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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,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 개구리,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의 배꼽 배꼽,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의 배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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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꼽,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의 배꼽 배꼽,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의 배꼽의 털 하나 털 하나,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의 배꼽의 털 하나 털 하나 털 하나 털 하나 털 하나 털 하나,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의 배꼽의 털 하나 털 하나. 이번에 뽑아볼게요.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의 배꼽의 털 하나를 뽑았네. 아야!
예쁜 사람 머릿속에 개구리의 배꼽을 털어가리 뽑았네. 아야! 뽑았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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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았네. 깊은 산 연못 속에 개구리의 배꼽에 털 하나를 뽑았네. 아야! 자,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뒷부분은 더 빠른 템포로 하면 신나요. 이렇게요. 깊은 산 연못 속에 개구리의 배꼽에 털 하나를 뽑았네. 아야! 깊은 산 연못 속에 개구리 신나신나 손님 재밌겠죠?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. 그럼 신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재밌게 손님 따라해보세요. 개구리에 관련된 노래 하나 더 해볼까요? 올챙이와 개구리 준비.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꿈을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발딱발딱 개구리 됐네. 꼬물꼬물 올챙이가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발딱발딱 개구리 됐네. 꿈에만 몇 분은